윌리 하면서 쏴! 슈!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1.4 시즌2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오토바이의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먼저 오토바이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행 누르셔서 지하주차장! 자, 지하주차장에 오시면은 일단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받을 수가 있는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자, 지하주차장에 다들 아시죠? 오토바이 어디서 받는지.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자, 여기서 사람 내려주고 저기 구석에 보시면은 선물 상자, 오토바이 선물 상자죠. 먹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선물 상자 먹고 나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유주행. 여러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왔습니다. 무기 버튼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 무기 바꾸는 버튼입니다. 슝슝슝슝슈. 자,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오토바이가 됐습니다. 와, 잠깐만, 옆모습 볼게요. 오, 옆에 보면은 우후, 야하, 와우. 자, 바꿔보겠습니다. 1인칭 우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무기가 달려있죠. 레이저, 완다포스. 이게 오토바이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앞바퀴 드는 윌리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 뒤 옆으로 해서 자, 윌리 하면서 한번 레이저 쏴지나 보겠습니다. 자, 윌리 유후. 자, 옆에서 우후. 자, 지금 윌리 하면서 쏴 슈. 와, 엄청납니다. 우주에다가 지금 무기를 쏠 수 있는 특별한 오토바이만의 기능. 샤! 잠깐만, 이것도 되고. 야, 이거 재밌겠다. 자, 가볼게요. 윌리 해볼게요. 윌리 우후. 와우, 엄청 세. 우후. 와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멀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슈슈슈슈슈.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엄청 세! 우와! 감사합니다!